손 잡고. 손 잡아봐. 어. 소리를 이렇게 좀 세게. 그래야 운동이 되지. 더 세게. 왜 안 돼? 동영상하고 그 저 텔레비전 할 때하고 좀 다른데 당신? 이게 벨리댄스를 응용한 건데요. 추워서 집에만 있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하여튼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좀 장 운동을 해볼까 하고. 우리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의 주인공! 황혼에 다시 만나 더 깊고 진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도 건강도 청춘인 배우 나한의 유혜영 부부를 만나봅니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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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찰랑찰랑! 찰랑! 찰랑찰랑 소리 나고 재밌잖아. 이게 이렇게 하면 장이 좋아지는 거야? 장 운동은 되는 거야? 운동이 되지. 나는 이거 벽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봐봐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. 운동도 즐겁게. 와, 한때 어디서 춤 좀 추셨나 봐요?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면서 끝말잇기 한번 하자. 끝말잇기? 응. 내가 먼저 시작해? 응. 비행기. 비행충. 충성. 성의. 의사. 사랑해. 뭐야? 근데 이 두뇌 운동을 하면은 장도 좋아지면서 장이 제2의 뇌래잖아. 그래서 이걸 뇌하고 장하고 같이 해주면은 좋다는 거지. 나한일 유혜영 부부가 두뇌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왼쪽 경동맥에 조금 이제 두께가 조금 두껍다 그러더라고요.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. 특히 치매 이런 거는 보면은 너무 힘들고. 이제 뇌 같은 거는 자꾸 깜빡깜빡해. 무호흡증도 생기고 막. 잦은 건망증과 수면 장애가 있었던 나한일 씨와 뇌혈전 적신호 후 장 건강과 치매 걱정이 많았던 유혜영 씨. 뒤늦게 찾은 부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왔다고 하는데요. 뇌에 좋은 운동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기 하면 책을 본다든가 소리 내서 읽는다든가 계속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뭐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냥 이 정도면 잘 유지하면 좋겠다. 관리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? 한바탕 몸을 풀고 여유를 찾은 혜영 씨. 아, 자기 아까 장 본 거 갖고 가. 사왔어. 네. 심부름도 잘하고. 밥, 건전지, 생굴. 가만 있어봐. 그냥 확인해보자. 빠진 거 없나? 다 여기다 메모하고 가지. 활발한 뇌 활동을 위해 매일 꼼꼼히 쓰고 반복해 읽는 게 습관이랬다는데요. 전에는 두 번, 세 번 가서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랬잖아.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가서 다 요것만 딱 사오는 거야. 앞으로 빠뜨릴 일은 없겠네. 아, 냉장고에 넣어야지. 한잔 마시자. 무슨 차야 이건? 아 냄새 좋네. 혜진이가 사온 건데. 뭐 어쨌든 맛도 괜찮고. 걘 어디서 맛있는 거 잘 구해 보면은. 뇌가 건강해야 되고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들도 물론이지만은 자식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돼. 예를 들어서 그 저기 특히 뇌 치매. 지금 지키지 못한 건강이 후에 문제가 될까 염려하며 소중한 딸에게 그 어떤 짐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부부. 사실은 제가 나 치매 걸리면은 요양원에 바로 보내? 그러거든요, 딸한테. 사실이에요. 진심으로 뭐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아요. 간호하고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주고 싶진 않아요.